고창에 친환경 명품 쌀을 생산해 가공, 건조하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정읍의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이 조성돼 본격 운영됩니다. 이 밖에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고창 한결 영농조합법인이 일반 산업단지에 고품질 쌀 가공시설 및 건조 저장시설을 준공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은 총 4,500제곱미터 규모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명품 쌀을 출하합니다. 특히 가공 쌀은 수도권 대형마트와 학교 급식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병행해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이 정읍에 조성됐습니다. 8개 생활동에 10가구가 입주하는 1헥타리의 농장에서는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다양한 귀농귀촌 적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오는 25일까지 입교생을 모집합니다. 도시민들에게 정규 여건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의 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스카이레일이 개장하고 앞으로 한 달간 무료 체험을 실시합니다. 3층 높이의 오각형 타워 시설은 63개 코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스포츠 체험 시설로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진한 상점면 금지말 유채꽃밭이 용담호와 어울려 장관을 이루면서 봄나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16헥타르인 유채꽃밭은 호수와 보색 대비를 이루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입장 시에는 환경 개선 부담금 2,000원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